Let's go! "지붕 밑이 어둡다" 진짜 아미반 비서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캐스트가 오픈하셨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응이 뭐예요? 중. 중 호랑이. 어? 상중 하잖아. 내가 이응이 뭔지 알아봤어. 중이야. 중이야.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호랑이야. 중범죄. 중범죄. 세 명이야. 범 세 명이야. 이름 공감? 위로 갔어. 치우군의 친구 김남준 정호서 찾았다. 어둡게 지어 상들과 많이 만나니까. 맘행호사가 사람들을 항상 그 만나러 다니고 그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윤기영 범인이야. 윤기영 손 봐봐. 계속 들고 있어. 회초리.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야, 어? 스파이 아니야? 나 아니야. 그 아미반 비석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옥사 쪽에 있나 보다. 비석을 찾으면 키를 찾아야 한다. 그니까. 닭장으로 들어갈 때야. 준비됐어? 그럴 리가 없어. 자, 형구아. 야, 정구아. 목마 한번 태울까? 등이 뭐 없어? 이 지붕 위 한번 보자, 지붕 위. 가자. 아, 야. 뭐 없어? 야, 사람 찾았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저기 찾았대. 뭐야, 뭐야? 야, 진영, 진영 거 찾았다, 형 거. 야, 진영, 진영 거 찾았다, 형 거. 걔 딩딩딩이 뭐라고 나왔어? 등 뒤에 있다며, 등 뒤에. 그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없네, 근데. 나 아까 계속 찾았다니까, 여기서? 어디 있다는 겨? 왜 웃어? 아니, 걔 등에 뭐 있나 봤어. 미안하다, 잠깐이나마 의심했다. 아, 얘 왜 웃지? 왜 이래? 35, 36, 37. 형 등에 뭐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없어. 저 왜 나 의심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꼭꼭꼭꼭꼭요! 꼭꼭꼭꼭꼭꼭요! 두 가지의 힌트는 서로 다른 힌트입니다. 아, 괜히 꺾여 꼭꼭꼭 하고 있었네. 닭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등이랑 관계가 없네. 야, 여기 말고 닭 있는 데가 있었냐? 아니, 없어.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Oh, yes! Oh, yes! Oh, yes!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Oh, yes! Oh, yes! Oh, yes! Oh, yes! 야, 뭔데 거기서 오 예스 거리고 있어? 자, 키 얻었어요, 키 얻었어. 얻었어? 어디, 어디? 어디서? 그게 키야? 어. 어디 찾았는데? 뭔데? 가자. 야, 어디 있었는데? 맞아? 나 치트를 발견했었어요. 이거 키예요? 이게 키라고? 이거 키다. 가자, 그럼. 이제 관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형, 키 맞대요. 키 맞아. 괜한 의심 걱정 너. 자, 일단 관으로 가자. 난 거기 갔거든, 그... 야, 남준아. 갇혀있는데, 사람들. 옥사가 맞아. 왜냐면 아까 옥에 관련된 그것들이 있었잖아. 아, 구슬? 아, 옥구슬, 옥구슬. 같이 아름다워서 옥사다, 옥사. 옥구슬. 아, 그러니까 거기를 다 열어보면 돼, 저걸로. 맞지? 구슬처럼... 아, 그래, 그래. 옥사다, 옥사! 여기에 어디? 궁금제 여기 있잖아. 이거 오케이. 됐어? 그랬어? 그래, 여기네. 여기. 여기다, 여기다. 그래, 여기. 궁금제 있네. 범죄, 지금 범인은 세 명입니다, 여러분. 궁금제 세 명. 칼, 오기라 했어요. 열 아이가? 아니야, 여기, 여기. 맞지? 와, 열쇠야? 안 열리는데? 안 열려? 아니야, 열쇠 맞지. 생긴 게 똑같잖아. 몰라도 되네. 안 열리는데? 아니야, 맞아, 맞아. 제발 맞다고 해줘. 그러니까. 더 이상 기치할 수 없다. 아, 여기 다 열어보면 되지. 다 해보자, 여기.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정구? 형광 발 주마 뒤입니다. 더 세게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꽉 맞아야 돼. 어? 열렸다. 열렸어? 어? 여기다. 야, 잘했다. 다시 해봐, 저기. 원래 이걸로 다 열리지 않아, 보통? 그러실까? 나 다 열릴 것 같거든? 됐다. 어, 야, 열렸다. 야, 등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 뒤편에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어디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야 힌트 좀 다시 좀 맞춰볼까? 더 있나 힌트? 얘들아! 얘들아! 네? 6이야. 에? 6일 거야. 왜냐면 감독님이 어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딸깍딸깍 했거든. 그래. 봐봐 중범죄 세 명이 여기로 왔다. 여러분 봐봐. 자 100% 여기 왔어. 근데 여기 어디 그래. 야 근데 아까 등 뒤에 있음 두 명이 등 뒤에 있다. 근데 저 두 사람이니까 저 100% 저 가운데 있다. 어, 야 지민아. 지민아. 야. 야 지민아. 뭔가 봐. 야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줘봐. 줘봐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나와봐. 세영아 나와봐. 내가 아까 한 번 봤어. 너 스파이냐 그러면서? 그렇지. 때리더라고. 됐어? 좋아, 이제 해볼게요. 형. 자, 만능 전국, 만능 전국. 자, 한 명씩 다 안 되냐? 야, 한 명씩 다 챌린지해. 야, 야 이거 여는 사람은 시민이다 그냥. 이거 거꾸로 하는 거 맞아요? 야, 해봐, 그냥 해봐. 아 잠깐만, 왜 깨졌냐? 아닌가? 어? 아까 다른 거 같은데 그때. 그치? 잠시만. 쓰자, 쓰자. 부러졌어. 거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러진 거 같은데? 그쵸. 야 부러지면 감독님 어떻게? 이쪽 맞는데. 감독님 어떻게 나와? 이쪽 맞아. 이쪽 맞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진짜 부러졌는데? 야 감독님. 진짜 부러졌는데? 야 감독님. 아 이거 웃을 게 아니었어. 아니야. 이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럼? 진영. 야 진영이 칠한 스파이지. 진영이 칠해서 부러진 거 같은데? 와 이거 겁나 세게 했나 보다 이 형. 와. 아니 나 그냥 이렇게 쳤는데? 형이 아니라 내가 잘 내가 부러뜨린 거야. 정근이 너가 있을 거야? 아 모르겠어. 근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안 되지. 아까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느낌 왔어 느낌. 열리면 너 진짜 영웅이다 히어로다. 쭉 들어가서 아 정말 아파요. 나 무슨 사고다 이거. 그러면 일단 감독님 통해 가지고 얻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감독님 등 뒤에 뭐로 적혀 있어요? 저희는 일을 하러 일단 갈게요. 여기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아, 감독님이 제가 볼 때는 저희의 눈입니다 지금. 저희의 시선으로 찍어주시면 되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 등 뒤에 다음 찾아봐 주세요. 도대체 뭐가 있나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이 갇힌 거예요 지금? 한번 돌려볼까요? 사람을? 혹시 저 사람을 그냥 옆으로 밀어버릴 수 없을까요? 건준이! 아 무겁나 보다. 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건준이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반전인데? 아 등 뒤에 뭐가 붙어있지 않나요? 더 웃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갇히는 게 제일 웃겨. 어떻게 해? 등 한 번만 들쳐주실 수 있어요? 나 진짜 감독이 어떡하지? 나 진짜 너무 죄송하다. 등에 뭐 있네. 있다. 야 있다. 아미밥이다. 아, 있다. 등에 뭐 있네. 있다. 야 있다. 아미밥이다. 있다. 와 찾았습니다. 비석이 나왔습니다. 와. 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컷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감독님 그 비석만 먼저 주세요. 아 제가 다른 거 안 할게요. 그 비석만 먼저 주세요. 감독님 협상까지. 아 감독님. 줄 테니까 열어. 아 제가 살려드릴게요. 진짜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비석만 먼저 주세요. 저걸 품고 계신 감독님 진짜. 감독님. 대한민국 최고 구조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이거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 지어드릴게요. 에?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 지어드릴게요. 에? 아 오늘까지죠. 오늘 빨리 해결하고 저희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시고 다시 지어드릴게요. 와 됐다 얻었다. 감독님 진짜 와. 감사합니다. 와. 세상을 이게 합상도 미세 합쳐야 되나요? 세상을 아끼고 뭐야 붙여졌어. 밝게 만들었네. 생각을 밝게 만든다 했던 말이야. 아미밤 비석. 이 아미밤 비석은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만들며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전하게 한다. 드디어 두 개의 아미 비석이 완성됐습니다. 완향으로 잡읍시다. 일단 가볼게요. 예능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여러분 기대하세요.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감독님 절단기 오고 있답니다 감독님. 자 여러분 아미밤을 찾았습니다. 우여 곡절 끝에 찾았네요. 진짜. 아 야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 솔직히 힌트 안 주셨으면. 야 이제 강으로 가지 말자. 이제 현실로 가자. 근데 솔직히 사또가 진짜 이름 아니었어. 아 열심히 했습니다. 사또 진짜 고생했어. 방금 희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감독님을 구하러 여기 관리 직원이 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게 뭐 희소식이에요. 그게 나오셔야 희소식. 나와야 희소식이지. 그분 이제 담당 PD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기 갔다 왔을 때. 속보 감독님 지금 탈출하고. 형 뭐예요? 형 뭐예요? 나오네.
어떤 식으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도둑들에 대한 힌트를 내놓으십시오. 자, 일단 그... 이 파란 색깔 힌트가 도둑들에 대한 힌트네. 그렇죠. 여기요. 아, 파란색 힌트 감사합니다. 제가 한 줄씩 읊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은 싹 주시면 아까 다 줬어, 너한테. 도둑들에 대한 힌트. 저는 이미 마음속에 픽이 정해져 있어요. 네, 저도 정해져 근데 난 세 명 다 알 것 같아. 자, 우선 자 하나씩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명일 수 있고 두세 명일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도둑은 백이민족이다. 백이민족이다. 도둑은 백이민족이다. 왜? 백이민족? 백이민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흰 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살다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전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로 왔으니까요. 아, 원래 그게 그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이 마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어차피 우리 다 이 마을 출신 아니야. 이 마을 출신 아니에요, 우리는.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확실히 물어보고 왔었냐면은 그냥 부채, 뭐 칼 이런 거 아니야? 사실 저하고 호석이 형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얘기였어요. 네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으셨잖아요. 너도 못 받았다. 저는 안 받았고 호석이 형은 이제 저게 손에 들고 다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그래서 다섯 명 중에 세 명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자, 일단은 사도 무슨 일 합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죠. 꽃도령 뭐? 꽃도령 뭐 솔직히 얘기야? 사람들과 많이 만나진 않아요. 저는 한량이랑 많이 만나요. 저는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직관적으로. 진짜 관상가는 진짜 많이 돼요. 많이 만나. 사람 만나고 이거 훈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만나고 사람 가르치고 무사는 많이 만나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암행어사가 많이 만나죠. 암행어사가 잘 안 만나. 암행어사는 많이 안 만나죠. 암행어사는 사람들을 파고 많이 만나는데 세상 지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야 되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도 조용하게 다니잖아요. 네, 힌트가 있어요. 사람 많이 화가도 많이 보고. 그럼 날 시끄럽게 만나니? 자, 아미반. 자, 다음 힌트. 아미반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잘하면 뜻이죠? 이거는 사실 세 명이라는 뜻인 게 아까 그쪽 제인도 세 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명이라는 암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힌트.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낯을 많이 가린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네.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너 나는 익숙한 사람들 아니지. 그렇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야. 이거 저도 포함이야. 난 모든 선상에서 나는 다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확진해지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일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받은 힌트 중에 힌트 안에 힌트. 익숙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라는 힌트에 도둑의 그거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신분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난 아님. 함께 일하는 것이다네. 근데 사실 신감이라는 게 아니네 그러면은. 사실 무사잖아요 이거. 사실 사또도 이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거든요. 아전 뭐 이런 분들이라. 무사. 사실은 무사가 왕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이 무사 아니야? 굉장히 확실한. 그럼 저는 왕이 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 출신이 아니신 분 있나요? 일단 사또 이 마을 사또죠. 꽃도령 이 마을 꽃도령이죠. 관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닐 수도 있지. 관상가 잘 몰라요.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관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니 솔직히 근데 전 관상가 잘 몰라요. 관상가?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관상가? 제가 석진이 형에 대한 힌트를 받았는데 김석진은 방탄촌의 마당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니네. 그 뭐예요? 마당빨이면 제가 제 개인 미션 이 마을 사람이란 거잖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암행어사는 그 외부에서 그 마을의 탐관오리를 잡으러 오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마을 사람 아니지. 재유. 야, 재유. 나 진짜 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지금 너무 회방목이셨다. 암행어사가 이 마을 출신은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진영 말대로 이제 그 다른 마을에서 이제 출두하는 거지. 당연히 오는 거지. 네. 높은 사람하고 암행어사 출두요. 이거 딱 잡아야 돼. 야, 훈장님은 그냥 여기 살아야 돼. 그렇죠. 훈장님은 야, 팬들이야. 야, 사실 근데 백이민족은 사실 조용하신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난 그게 왜 무슨 아니 왜 추리도 안 해. 그거에 아니 나 진짜 저러다 삿도면은 진짜 너는 너 정말 진짜 일본 갑니다 지금. 너 진짜 삿도가 왜 우리는 삿도를 의심을 안 하는가를 생각하면 아니 여기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 너는 저 나가요.
자, 넌 스파일 그래, 때도 자, 열심히 하잖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자. 분명히 회방 놓기 위해서 힌트를 분명히 어느 야 빨리 하자. 제가 두 가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얘가 지금 해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거 미션 받아온 것도 뭐 미션? 그 아까 뭐 진영 화보? 네 이것도 그것도 헤이크다? 그래도 야, 내가 개미션으로 받은 거니까 난 솔직히 여러분 슈가랑 진영 의심을 여러분 마피아를 찾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찾으면 돼요. 궁합으로. 근데 너 할 줄 모른다. 아니요 했대? 이름 두, 아니, 숫자 두 글자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숫자로 그냥 배열해보면 돼요. 해보세요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요. 오. 자 잠시만 최후의 변론을 일단 하나씩 하고 네. 누구를 누구를 생각하는지도 확실히 얘기하시고 야. 일단 잠깐만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부터 돌아가시죠. 우선 저는 윤기가 100%고 네. 네, 훈장이 100%고 아. 그다음에 사실 이게 하나 걸려요. 도둑의 아까 진영이 찾아낸 도둑의 직업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딱 제 생각엔 무사 태영이 두 명 무사 근데 사실 화공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아, 맞아. 왜냐면 대신들과 왕의 그때 영정을 영정을 그리는 게 화공이에요. 사실 그래, 데리고 다니거든. 네. 저게 관상가도 될 수도 있어. 왕이들 관상가는 근데 사실 진짜 관상가는 너무 너무 왜냐면 관상 영화를 봤거든요. 왕이 회장 이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라는 것은 아마 무사나 화공이지 않을까. 그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마을 출신이 아닌데 나칠만이 가린다는 사실은 암행어사를 가리키긴 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전 아니에요. 자, 지민 씨. 지민 바꿔떠령.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아니라 그러면. 근데 꽃도령이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없긴 해요, 힌트 중에. 없다니까, 진짜. 전 힌트 중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전 절대 아니고 저는 이 퍼즐을 맞추면서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윤기 형. 뭐 백인민족이라. 예, 형. 미안해요. 그거 좀 아니, 그냥 미안해요. 내 힌트를 찾았어요. 아니 왜 백이민족은 찾을 수 없지. 아니 왜 그 문장들 딴 건 다 해석을 하면서 백이민족은 왜 해석을 안 하고? 답이 없어요. 형. 백이민족이 그냥, 없잖아요. 여기.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아니야. 왜? 아 답답하고 들 진짜. 이제 뭐 형만의 뭐. 진짜 이게 대박이다. 형 별로 안 와서 내 형이. 형이 오랜만에 보는 장면. 가봐. 억울한 쪽을 해줘. 그래서 그리고 그까지 가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높은 신분 옆에 있는 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태형이 그리고 태형이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태형이가 저걸 찾아주긴 했지만 사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낯을 많이 가린 건가? 그리고 그런 것도 아 그런 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지령을 받은 건가? 그런 하다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사실 헷갈리지만 진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생각 뭐 추측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진심. 자, 관상가 양반 이야기하시기나. 아, 뭐 저는 뭐 아까 세 명 알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민 씨 의견 듣고 살짝 헷갈리긴 해요. 사실 모든 거는 다 대욕을 가리키고 있긴 했어요. 제가 찾은 거는 일단 높은 사람에다가 낯을 가리고 외부인 그 누가 어느 마을에서 오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암행우사 일단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헷갈려. 아, 그리고 또 낯을 가린다, 높은 사람들과 일한다 뭐 그리고 사실 오늘 잘 행동 안 한 걸 보면은 태영이 그리고 백일민족 윤기 이렇게 셋이다. 아, 전 이렇게 윤기 호석 뭐 비 태양일 네. 것이다. 네, 오케이. 저 회장님. 내가 계속 어이없어 웃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 힌트를 내가 앞에 찾았나? 아니. 나 어이가 없죠. 자, 들어가. 어쩌다 이걸 찾았을까? 백의 민족이 있는지 몰랐겠지. 타이틀한테 물어봐. 내가 옷을 바꿨어. 하기 전에 바로. 응? 원래 옷이 이게 아니었어. 나 감독한테 물어봐. 너 옷 바꿨다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아 진짜 감독한테 옷 바꿨죠? 백의 민족이 보통은 한국 사람을 뜻하죠. 예? 아. 예? 아. 그러니까 백이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니 나 딴 거는 막 다 추론한다. 백이민족은 야 나 옷 바꿨다. 내 입으로 말 안 하고 있었다. 야 너네 막 피식피 웃길래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야. 아니요 내가 팀이 이 옷을 골랐어요. 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갖다 준 거라고. 오빠 원래 봐서 뭐 안 보이냐고 야. 아 그럼 뭐예요? 이거 그냥 도덕은 조선 사람인데 이게 다예요? 야 이름이 비 아니 제이 뭐 이거 아 그렇게 하면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저거 어떻게 찾아요? RM 다 한국말 아니지? 아니 잠깐 시발 한국말 아니지? 이게 형으로 한 게 그러니까 백이민족이라는 게 한국 이름에 대해 지민 전국이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봐. 헷갈리잖아. 그럼 전국이야? 나 아니야. 그럼 전국이야? 나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옷에 관련된 거면은 얘가 맞아. 왜냐면 스타일팀이 옷을 갖다 줬다가 옷을 바꾸라고 이 백이민족 때문에 옷을 바꾸라고 새로 갖다 준 거야.
되게 민감해. 옷이 맞다면 그게 맞아. 아니, 근데 잠깐만, 옷이 아니라면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약간 아 이게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이거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중의적인 느낌의 힌트도 섞어 있었는데 하필 베개 민족이 가장 중의적인 느낌의 힌트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의적인 거라고요? 네. 그럼 망했다. 지금 잘못 추론했네. 옷의 색깔로 출연하는 거는 조금, 아니고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고요. 화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팔도 화이트고. 아, 왜 나만 보고! 그리고 그럼 어떤 중의적인... 나도 검정색 있다! 에이. 자, 나한테 사과하세요. 다시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있고,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큰일 났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미궁으로 일단, 빠졌다. 자, 이제 모르겠고 자, 나 찾겠습니다. 완전히 나 일단, 미궁으로 빠졌다. 일단 태영이. 태영이는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어. 아무리 화해도. 자, 그리고 낯선 거 아까 그거 호비. 아 이거 그 외부인? 외부. 야 그러면.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은 호비 형이 이렇게 줘.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그리고 그거 잘 생각해라. 그 뭐야 높은 사람 너 정국이. 자, 그 끝. 나 더 이상 머리 아파. 태영이 이거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 이야기할게요. 그래. 일단 이 말 사람이 아니다. 진이 형 안경 왜 썼습니까? 진이 형 안경 왜 썼습니까? 조선시대 안경이 왜 씁니까? 어? 그건 말이야, 안경. 우와! 야, 태영이! 믿고 있었다고! 레전드! 믿고 있었다고! 들어봐요. 이거 안경 처음 저 했을 때 아니,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스타일팀한테 관상과 안경 쓰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관상과 안경을 쓴다고요? 몰라요. 저 관상이랑 영화 안 봤는데 근데 그 제작진에서 안경 다 빼라고 했어요. 그 컨셉이랑 안 맞는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상가는 왠지 안경을 꼈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낀 거야. 감독님, 아무것도 없어. 그 관상가님한테 그 안경 빼라고 하신 적 있나요? 컨셉에 안 맞는다고? 하셨대요. 네, 했대. 그럼 아무랑 관련이 없는 거네, 사실. 아, 자꾸 근데... 쓰잘데 없는 거 가지고 들어와. 아니야, 맞아.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야, 반응이 제작진이 말했잖아, 제작진이. 반응이 호병은 진짜 아니긴 해. 어? 아, 진짜 아니야. 그래서 저 제가 뽑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진영. 이 안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네.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솔직히 윤기영. 예, 네. 이거 뭐 어떻게 백임주랑 관련 없이. 예, 네. 백임주랑 관련 없이 그냥 저는 그냥 계속... 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컸었어요. 그리고 태영이 아니면 정국인데. 맞아, 둘이 진짜 헷갈려. 이 둘 중에 누군지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열심히 내 것밖에 찾은 조금 더 태영이 가까워졌어. 난 열심히 했어, 나도. 너 열심히 뭐 고양이랑 놀고 그러니까 근데 다 봤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낯을 굉장히 가렸거든요? 혼자 연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컨셉을 내가 김태형으로 살아야 돼? 확실해. 분명히 컨셉을 받았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빼고 그래서 저는 빼고. 이렇게 세 명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 아 나도 땡, 근데 이 세 명이 유료 태형이가 지금 이름 정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요?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너무 알아서 너무 알아서 자, 동시에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태영이 형 일단 100%라고 생각하고 너 아니야? 응, 난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니까. 좀 설명 좀 해봐. 뭐 설명 결론을 해봐. 아니, 나는, 결론 알았는데 나는 힌트 차정을 고지 옷들 남준한테 나도 힌트 차정 다 줬어. 야, 다 줬어. 뭔가 다른 변론이 없어? 그리고 멤버 개인마다 힌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완전 힘들게 돌아다녔고 둘이가 의심, 백의민족 때문에 의심돼가지고 김석진은 방탄촌의 마당발이다. 야, 마당발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외부인이 아니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민주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윤경은 스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윤경을 해석을 안 해줘. 내가 그러니까 저의 해석은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미만 구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 말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생각해. 네, 자, 민슈가는 말 어딘가에 스파이와 함께한다. 그렇지. 야, 한 명 죽여 그냥. 윤경. 태영이 형. 자 이제 우리 태영이 네. 태영이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름. 아 나 모르겠다. 누가 좀 해주세요. 할 줄 안 나오네. 나 할 줄 몰라. 했는데 안 나오네. 나? 나 왜 안 나오냐. 자 그래서 우리 너가 우리 무사 씨가 생각하는 스파이는 누구? 최후 변론. 나는 이 두 명입니다. 아 둘이요? 네. 아, 넷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명이에요. 예. 아니, 본인까지 포함해서 이제. 아니 난 모르겠어요. 난 세 명도 잘 모르겠고. 본인은 신을 하시네. 나 말 안 해. 알았어요. 네, 자 이야기하시죠. 나 일단 이 두 명이고 난 나머지 한 명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걸려 들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래요. 자 투표하시죠.
아 그러면 죽여도 스파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잠깐. 그러면 스파이를 일단 형 확인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자기는 스파이도 아니다. 자, 절강할까요? 자, 손 올리고요. 정말 이 사람이 스파이다. 이 사람 죽여야겠다라는 분을 집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무조건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 윤기 형 4명. 네. 난 태형이. 자, 윤기 씨가 죽었습니다. 이제 윤기 씨는 아무런 발언 권한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너 저쪽 가 있자. 나 안 알려줘요, 신부? 이제 아미반 비석 들고 들을 올려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아, 저기 가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범인 3명이라면 난 딱 찾았어요. 뭐요? 나는 석진형 남준이. 난 너랑 대유비야. 석진형 남준이에요. 난 너랑 대유비야. 100% 태형이다. 저런 얘기 하나. 아 근데 오케이. 쟤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니까. 아 저런 행동. 아니 낯을 많이 가린다 이런 힌트. 아 이게 뭐 컨셉인지 아니면 직업이 낯을 많이 가린다는 건지 헷갈리잖아. 직업이 낯을 많이 가리는 게 뭐 있지? 이것도 중의적인 거죠 사실. 실제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성격이요? 실제 성격? 아 원래 성격이 아니면 지금 오늘 캐릭터상의 성격이요? 원래 성격이요. 야 뭐야 나왔다. 야 제이홉 아니다. 어?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나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나 태형이. 어 나 진짜 아니야. 야 진짜. 와 진짜 아니야. 이 얘밖에 없잖아. 아니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진짜.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냐? 야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야.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야. 아니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마치 나락으로 가고 싶어? 사실 근데... 낯을 많이 가린다 하면 사실 딱 종국이가 생각나긴 해. 아니야? 아니 요즘에 야 역 캐리하네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는데 웃길 수가 있네. 와 저 형 나 요즘에 난 안 가리는데. 형 진짜 아니에요?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치고 있다. 벌써 얼굴이 진작에 빨개졌겠지. 어? 빨개지는 거 얼굴. 진짜 네가 그렇게 빨리 쳐다보면 빨개졌다.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너랑 솔직히 호석이는 안 아니에요. 지니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나 아니다 진영 확실해 죽이자. 아 이제 드는 거 아니에요? 여섯 분 중에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네 명 추리셔서 아미반 비석을 잡아주십시오. 아, 나 진짜라니까 진짜. 아 근데 저 여러분 저는 네. 저는 확신하시죠? 솔직히... 잠깐만 앉아요. 야, 넌 무슨 일 일어나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야, 솔직히 나도 확실하다. 아니, 맞아. 야, 나는 자. 여기 힌트에 별게 없어요. 아, 이거는 솔직히. 야, 지미야, 슈가 형 말로는 너 앉으란 뜻이야. 일단 앉아. 아니, 기다려봐. 어차피 마음이 맞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호석이 형 나오고 남준호밖에 없어. 아, 나도 맞지. 아니 야 우리 세 명 근데 낯을 가린다는 거 좀 충격이다. 딱 나왔잖아. 쳐볼게요. 제일 몰표는 말해봐도 솔직히 아니라니까. 자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거 도둑들 아니. 전체에 적용되는 얘기죠? 나랑 호석이 형은 100%인 거 아니고 솔직히 나도 진짜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진짜 아니지. 아니 그런 거 진짜 아니지. 마지막까지 다 이모지 같은 이모지. 호석이 일로 와. 누구보다 아미방 열심히 찾는 사람 누가 나지. 네. 자. 우리는 선상에서 제외라니까. 형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이야 그러면 진짜 마피아도 리얼로 야. 마피아라 했을 때도 겁나 열심히 했잖아. 아니 제가 때 갑자기 제가 때 낯을 가린다는 거 너무 커. 야 지민아 호석 아 한 번 더 하자 이거 한 번 더 하자. 일단 형 일로 오세요. 아니 높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형 일로 오시라고. 호석아 같이 하자. 한 명만 뽑으면 돼. 날 뽑았는다니까 진짜. 이 셋이 어? 원래 너를 뽑으려 했어. 아 진짜로 원래 너를 뽑으려 했는데 난 안 가리잖아 이제.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낯을 가리고 있어. 아, 그치. 근데 진영이 지금. 진영이 얼굴을 빨개지기 솔직히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잖아. 아니 낯은 안 가리지. 아이스브레이킹 진짜 잘하지. 아 그래서 아니라니까. 뭐 얘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얘가 정점이야. 아이 둘이야. 얘가 이 게임의 정점이라고요. 왕이야 왕. 진짜 이런 마피아 게임은 태형이는 진짜 힘들다. 최대 변수. 근데 나 원래 생각으로 가고 싶긴 해. 아, 원래대로 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정국이 데려와야 돼. 아 근데 와 나. 근데 도둑은 낯을. 근데 여러분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리네. 어? 도둑은 낯을 많이. 야 가리네. 제일 중요한 힌트인 낯을 가린다가 있는데 얘를 데려간다고? 실제 맞냐? 낯을 많이 뭐? 너
나 아니라니까. 아, 왜 나중 말을 가린다요? 왜 내가 들어가 있어?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그럼 몇 년 전에 나고.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어디서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무사가 많이 만나냐? 많이 만나지. 왜냐면 무사 많이 만나. 주변 무사들이 네. 많잖아. 형 몇 번 선배 입으면? 처음 기준으로. 아, 윤기 오늘 캐리 많이 하네. 바디 랭귀지가 거의 1급 자격증이야 지금. 어떻게? 아, 가자. 아, 일로 와야 돼, 진짜로. 아, 근데 그럼 끝난다. 야, 내 손을 잡아. 태용이냐? 그 내가 봤을 때는 아씨 갑자기 태용이? 아니야. 야, 윤기 형 스파이거든. 아니, 윤기 형 계속 해라 모르겠다. 윤기 형 계속 정국이 지목하고 있어. 야, 아니라니까. 스파이가 이게. 아, 그렇지. 걔, 아, 왜 정국이 들어와. 그래. 아, 이거 이거 가자. 정국이 들어와. 스파이는 스파이끼리 안 될까? 아, 모르겠다. 야, 자, 가! 자, 이제. 자, 손 모아! 지시할 수 없어. 손 모아! 아, 지금 태형이 웃는 거 봤는데. 아, 아 그 태형인가? 태형이면 진짜 아니라니까. 태형인가? 진짜 아니라니까. 너 진짜 끝나고. 잠깐, 잠깐. 아니면 진짜 나 손 놔. 아, 진짜. 너 진짜. 아, 잠깐만. 진짜. 인간 모션. 아, 나 윤기 형 너무 귀여워. 야, 진짜. 아, 나 얘 지금 뭔가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 이제 거의 다 됐다, 이거. 계속. 지금 딱 이거야. 용감해서 이거 잡고 싶어 하는 거냐. 내 진짜 진영 아니야? 진짜 진영인 거 같아. 진영 잡을래? 야, 아니라니까. 아, 근데 진짜 다. 진영은 아니야, 진영은 아니야. 다 사기꾼 같아요, 진짜. 잡아라. 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건 포기. 아, 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야, 태용아, 너냐? 아니, 나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에이, 자, 솔직히. 와, 진짜 여기 연기하는 애들 진짜 앞으로는 팀 만들지 마세요. 연기 너무 잘해요. 아, 형, 와, 힘들어. 진짜 아니야, 진짜로. 리얼. 늘었다, 너? 아니, 아니니까. 난 티가 나, 원래. 얘 좀 늘었어. 야, 아니, 얘인가, 얘인가? 아니야, 얘는. 아, 근데 지체 높은 사람. 가자. 얘는 정말 잘 나왔어. 아, 가자. 또. 왜? 아, 가자. 또! 왜? 아니 왜? 야, 너 포커 페이스! 너 이거 아니, 얘가 가까이 오면 코가 자꾸 벌렁거려. 아니, 끝나 집에 가잖아. 알았어, 곤장 맞고 가자, 그냥. 알았어, 곤장 맞고 가자. 아, 지금 왜? 야, 이 사람한테 꼬리 봐! 예, 지금 속으로. 아, 이제 조금만 더. 아니라니까. 자, 가자. 아, 뭔가 좀 부족한데, 결백이. 오케이, 가보자, 한번 가보자. 늦었다, 이제. 2011년으로. 이거 틀리면, 이거 문장은 틀린 사람만 맞는 거예요? 스파이가 아닌 사람들이 다 맞으셔야 돼. 어, 진짜요? 네. 아, 지금 스파인가 보다. 진심으로 형이... 얘기할게요. 근데 빼요. 형도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빼요.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진짜 빼요. 아니라니까? 방금 전까지 열정이 없었는데 공장 때문에 생긴 거야 혹시? 어, 생겼어요. 얘 아니, 빼요. 진짜 아니라니까? 나 진짜 어폐 안 해. 스파이야. 나 진짜 아니야. 공장 때문에 저게 연기라고. 아니 잠깐만요. 나 진짜 여기에서 틀린 사람들만 맞는 줄 알았거든요. 마피아 아닌 사람도 맞는다. 다 맞는데요. 너 왜 오늘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안 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은 것들이 다 멤버들 거 찾은 거예요. 어려웠어. 아니 나 진짜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아니 잠시만 나 멤버들 나 진짜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멤버들 거밖에 안 찾아줘서. 아니, 사실 유일해 또. 사실 멀리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고양이랑 같이 멀리서 있는. 윤경아 뭐 계속 너만 지켜보고 있었어. 뭐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야 너 진짜 이거 연기만 진짜 대박인 거야. 아니 진짜로 타이밍 나 진짜 들어서. 근데 있잖아 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뭘 나 비석 아니 잠시만 비석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돌세야. 근데 잠시만 돌세 나와봐. 야 우리 오늘 일 안 했니? 우리 열심히 했잖아. 어디지? 야, 태형이 가자. 나 그냥 갑자기 느낌 태형이 왔어. 난 진영 왔는데. 아, 진영 하자. 아니, 대체 내가 아니라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난 형이 나를 의심할 때부터 짜증났어. 아니, 높은 사람하고 일한대잖아. 그러면 안명호사가 제일 높은데 여기서. 제가 오늘 추론을 쭉 들어봤을 때 틀린 추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틀린 추론이 없었다고요? 봐봐,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 너 낯가린다고. 아 근데 그 끄는 거야. 난 열심히 했어요. 태형아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나 아니라고. 너 집에 가기 싫어? 나 아니라고. 너 아니야? 나 갈게.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아 근데 너는 자꾸 왜 미간이 멀어져? 뭐야? 이거 멀어져 자꾸.
이렇게. 왜, 왜, 왜? 코 올라오고 미간 멀어지고 딱 야, 거짓말 할 때. 야, 태영이가 나. 태영이가 나. 야, 시야, 야, 시야. 야, 우리 맞지 말자. 아니, 우리 맞지 말자. 자, 이거. 여기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둘다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아니야. 하고 싶냐고, 이거. 야, 야, 야 뭔가 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차라리 할때 정국이를 하는데 아니 이때까지 말할 게 없어서 그냥 있다가 감독님이 그 맞는 거 얘기해서 이때 다시 서관이 얘기한 거니까 아니 정국이는 난 정국이는 괜찮다 생각해 뭐가? 형 진짜 형이에요 내가 시민이지 오케이 야 진영으로 갈래?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이 둘 좋아 좋아 시키고 그냥 진영으로 아니 봐봐 좋아 그래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게 나의 왜 내 마음에 화살을 치르냐고 근데 난 뭐가 제일 기분 나쁜지 알아요? 진영 선택했을 때 다 끝났는데 진영이 이거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가.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너 아이랑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너 아이랑 저 앉아 있으라니까. 아, 정국이는 아닌 것 같아. 정국이는 아, 진짜. 너 미가 그래. 아직도 안 돌아왔어. 후회한다, 후회한다. 와, 난 태영이. 오케이. 나 태영을 할게. 태영이 원나? 아이고, 한 번 더 하게 생겼네. 내가 틀렸어. 아이고, 마샤. 내가 틀렸을 때 기분이 덜 나쁜 걸로 한 번 더 하게 생겼네. 차라리 정국이를 하자. 아, 태영이 하자, 태영이 하자. 한 번 더 한다, 에이. 가자, 가자, 가자. 모르겠다, 진짜? 아. 진짜, 진짜 끝이 안 들면 이거 한 번 더 해야 된다. 야, 잘 생각해, 진짜. 왜 나를. 야, 진짜 한 번 더 해야 된다, 잘 생각해. 야, 너는 아니라니까. 자, 가자. 그래, 그만. 야, 나 우리. 자, 우리. 비성아, 2021년으로 돌아가자! 돌아. 이거 올릴 거야? 아, 내릴게요. 이거 올릴 거야? 아, 내릴게요. 야, 나라니까? 아, 진영 아니야, 진영이 아닌데? 이거 야, 나라니까? 나 진짜 아니야, 쟤 아니야! 감은 야, 쟤보다 나지! 아, 진영 진짜 아니야, 나 진영 왜 이렇게 감이 아니지? 아, 이게 몇 분 더 해야 돼! 나라니까? 마지막 하나. 아니, 진영 가자! 진영이라고? 아, 진짜, 진짜 아닌데? 아니, 야, 솔직히 너는 나를 못 믿겠지. 야, 정국아밖에 없잖아. 진영 가자. 끝. 아, 잠시만. 왜 자꾸 마피아 짓을 자꾸 하냐,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피아가 아닌데 뭐 자꾸 뭔 마피아야. 아, 형 마피아예요. 내가 뭐 마피아야. 너보다는 정국이가 나. 진짜로, 형이 마피아 아니잖아? 나 여기 밤 12시에 집에 갈게. 아, 니 솔직히 너무 고양이랑만 놀았어. 뭘 고양이랑만 놀아요? 고양이를 5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둘이 감히. 너보다는 정국이가 나. 둘 사이도 질 것 같아. 태영이 아까 들러니까 피아 위에서 꼭 누르던데. 그거 아니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정국아. 그러면 정국이로 다시 가자. 정국이로 다시 가자. 야, 진짜 아니라니까. 맞아. 야, 정국아. 야, 나 아니라고. 자, 뭐야? 야, 끝났어. 둘 싸. 자, 둘 싸. 진짜 아니야 나. 리얼. 야, 이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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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다. 아미만 비석이 형 2021년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도둑이죠, 그쵸? 도둑이죠. 100%. 아, 태영아 가자. 빨리 나가요. 가자. 내가 왜 빨리 나가요. 태영아 왜? 왜? 태영아 왜 나가? 얘 낯가려. 빨리 나가요. 태영아 왜 나가? 너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진짜? 왜 도둑이야 내가? 야, 너 진짜 죽는다. 빨리 나가요. 야, 나 한 번 진짜. 아니, 야, 너 진짜 와. 내가 죽으라 그랬지. 왜 그랬을까? 아니랄까? 도둑은 두 분이시고요. 도둑은 두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나와 있잖아. 이름 궁합에 두 명이라고. 지읒자가 들어가시는 분 빨리 나와주세요. 뭐라고요? 아, 지읒자. 야, 내가 도둑 두 명이에요? 중범죄 왜 세 명이야, 근데? 야, 정국아 빨리 나와. 여기 그만하고 나와. 정국아 나와.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아니, 저 너라니까 뭔 소리야. 아니, 진영 빨리 나가요. 와, 이름이 지읒자 들어가잖아요. 나 아니라고. 난. 야, 맞잖아, 이 두 명. 아, 나 아니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잘했네. 이겼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한 명이 아, 못 갔잖아. 한 명 안 나왔어. 획수가 766이신 분. 전정국이야, 전정국. 전정국 7. 아니야, 766. 아니야, 76. 766 너잖아. 왜 나예요? 왜냐면 너니까. 자.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얘기 안 해줬어요? 자, 도둑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 아,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
왜 난데요? 아니 도둑을 세 명을 알려줬는데 네 이름도 나왔다니까? 왜 나예요? 너랑 이거? 아니 장난치는 거네. 아, 저, 아 뭐야? 장난치는 거야 둘이서. 놀리는 거야. 와 우리 잘못 선택했어? 내가 말했잖아. 도둑. 아 근데 민슈가 석진이 형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 나 아니지. 그러니까 장난친 거라니까. 아, 아이씨, 뭐. 장난친 거야. 아, 장난친 거. 아 깜짝 놀랐고. 도둑이에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 북동쪽에 있다. 완향로가 뭐지? 이걸 또 내가 숨겨버려야 애들이 이 힌트를 못 찾지. 잡아당겨야 한다. 자 우리 주머니 한번 깝시다. 아, 진짜로 진지하게. 아니 봐봐. 일단 그래 야, 일단 야, 여기 보면 일단 주머니. 형 있어 없어? 나 진짜 없어. 까봐 까봐. 정장은 한정이었나? 소지품 검사한다고 했어. 아 그 엄청 뜨끔했는데 야 진짜 나는 이제 그 끝났구나. 나는 이제 범인으로 몰려서 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내겠구나 했는데 검사를 잘 안 하네. 야 윤기가 100%고.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아니야 왜? 그리고 백의민족 윤기. 윤기 호석? 뭐 비. 남이랑 비석을 갖고 가려는 걸 방해하시면 돼. 어, 네. 막 편해. 나한테 그래, 진짜. 나한테 그래. 활동 중이세요? 잡혀왔습니다. 쉴 수 있는 곳 근처였다고? 아, 리얼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누가 힌트 몇 개 얻었고 누구 어디 있고 이런 건데 좀 이따 쓸까? 아 이거 좀 이따 씁니다. 아 왜냐하면 좀 찾을까 일단? 봐봐 봐봐 누군가 지금 숨기고 있으면 낙판에 낙판에 힌트가 중요할 거야. 모여야지. 아 그렇네. 아 근데 누군가의 집은 진짜 걸리면 안 돼. 이거는 숨겨야 되고. 물 근처에 있다. 물 근처에 있다. 물 근처에 있다. 야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지민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쉴 수 있는 곳 근처에다.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나... 솔직히. 아니라니까. 인간이 뭐죠? 도둑이 아니신 분들만 해서 21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퇴근! 다섯 분이 성공. 와 진짜 한 명 나 아니라니까. 아니 아, 백인이죠. 나 실제로 사실 옷을 바꿨어요. 야, 얘네들 얼마나 상처받았겠냐. 아니, 형이 상처였잖아요. 아니, 그 많이 있다면서요. 아니, 야, 진영, 야, 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야, 윤기야, 너가 머리를 잘 썼어야지. 내 뒤에 와서 이걸 했었어야지, 이거를. 아, 야, 나, 그냥, 나, 너 그냥 너 상황이 너무, 상황이 너무 웃겼어, 그냥. 해드릴게요. 꽤 많이 있다는 옥사 안에 아미만 비석을 같이 훔친 공범들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그 범인 중에서 세 명까지 해서 그래서 많다. 와 그것 때문에 완전 거기 꽂혀가지고 범인은 세 명이다. 아 그럼 되게 나 너무 웃기게 나올 것 같은데 난 되게 소름 돋게 잘 맞췄다고 생각해야 돼. 나 형, 우리... 형 나 이랬잖아. 왜 소름 보이냐고. 나 소름 돋다고 세 명이라고 범인. 멀리서 와 거의 두 명이 갖고 놀았는데?
한번 세장 주소.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하시죠. 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가자, 내가 가자, 내가 가자. 야, 제가 진짜 얼마나 웃겼을까. 정국이랑 태영이 갖고 싸우고 있는데, 와. 원장 맞으러 갑시다. 와, 원장 쇼 가자, 원장 쇼 가자. 아, 다행이네요. 아, 너무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아, 그래도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전 못 돌아갔습니다. 태영이는 아쉽지만 저희와 함께 남아있어요. 야, 나 두 명일 줄 몰랐지. 왜 몰랐지? 진짜 두 명일 줄 몰랐어, 진짜로. 그럼 뭐 이제 벌칙은 할 건 해야 되니까 뭐 누구부터 하실래요? 네, 슈가 씨부터 들으시죠. 자, 점점 하실게요. 아, 그치, 야, 이거 아니, 딱 여기 딱 고정해가지고 정국이가 조절해서 잘 때리자. 땅! 이렇게. 자, 자, 세기 어느 정도 원해요? 여기서? 오! 아니. 야, 그 정도면 마늘도 빠질 수 있어. 잠깐만. 야, 우리 컴백 못해. 컴백 못해. 생각보다. 근데 그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 나 맞아봤어 이거. 형, 힘 풀어야 돼요. 때려라! 야, 이거 소리가 제법 아파 보이는데? 야, 진영 좀 세게 때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하나 세게 때렸다, 세게 때렸다. 야, 솔직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좀 세게 해야 돼, 하나도 안 아파. 나한테? 좀 세게 해야 돼. 형,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는 난 너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나보고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던데? 아, 진짜, 아니, 내가 말해봤잖아. 내가 말한 거 정도 하면 안 아파. 아, 그래요? 진짜로? 야,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 들어봐. 알아, 알아, 알아. 엉덩이 조준 잘해야 돼. 빨리 해, 빨리 해. 풀어야 돼요. 야, 태영아, 내가 태형으로 이행시 해줄까? 태. 태영아. 형. 형 할래? 엎드려요. 아, 씨. 진실수 봐줬을 텐데. 진실수 봐줬을 텐데. 하고 주니까 들자. 엉덩이 일단 조준해. 야, 앉혀서 바로 주니까. 뭐, 조준이지 뭐. 아,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이저 그저 맞아요? 예, 요즘 맞잖아. 아, 이 맞지, 맞지. 형, 혹시 프로가 프로답게 좀 행동할 거 아니야? 나 되게 아마추어야, 나 진짜. 할게요. 너무 세게 힘으로. 둘, 셋. 후.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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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앞으로도 고생하네! 계속됩니다. 나가라! 가자! 한국민속촌과 한복도 많이 사랑해주세요.